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스타워즈 크리스마스 캘린더 제품이죠. 품번은 75245 제품이고요. 총브릭수는 28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6개 들어있고 포그를 포함한 드로이드는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세 이상 권장 연령입니다. 크리스마스 캘린더 중에서 스타워즈 시리즈가 제일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정가는 44,900원입니다. 자, 먼저 박스 아트 보시면 이렇게 앞면은 뭐 몇 가지의 뭐 미니피규어들 이렇게 나와있고요. 뭐 전체 구성을 보여주진 않아요. 아무래도 하나씩 까는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앞면에 몇 가지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연출된 장면들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렇게 뒷판처럼 배경판처럼 된다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까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뭐 1, 2, 3, 4, 5, 6 중에서 24일까지 이렇게 24일 마지막 날까지 오픈하는 거. 그리고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즐기라는. 뭐 하지만 저는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난 지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리포터 크리스마스 캘린더를 하면서 알려드렸죠. 여기 밑에 부분에 여기는 박스를 씨를 하나 뜯어주고 요 옆에도 하나 있어요. 요 옆에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딱 뜯어주면 이렇게 앞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 요거 잘 안 보이는데? 자, 뒤로 좀 놔볼까요? 이렇게 뒤로 놓으면 뒷배경, 그리고 요 밑에 쪽은 밑에 배경판처럼 이렇게 발판처럼 되는 구조입니다. 약간 깐당깐당 거리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제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1일 퍼스트 오더 스타 디스트로이어입니다. 브릭 몇 개로 기체를 표현했는데 나름대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판때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네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2일 카일로 렌 셔틀입니다. 이것도 브릭으로 기체를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디스트로이어 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심플한 느낌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3일 퍼스트 오더 스톰 트루퍼입니다. 스톰이는 언제나 이쁘죠? 앞면, 뒷면, 헬멧을 벗긴 모습입니다. 4일 리피팅 블라스터입니다. 이건 스톰이의 무기라고 해요. 하얀색의 총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5일 포의 엑스윙입니다. 앞서 봤던 다른 기체들보다는 훨씬 기체의 표현이 좋았고요. 브릭수도 조금 많고 크기도 좀 듬직한 편이라서 요거는 참 마음에 드는 기체였습니다. 6일 저항군 수송 차량입니다. 자, 요건 스타워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뭔지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게 형태가 조금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파트는 아니었네요. 7일 추바카입니다. 추바카는 이렇게 모닥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앞모습, 뒷모습. 8일 아치토 섬입니다. 자, 요거는 벌크만 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치토 섬을 아주 작게 축소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9일 올드 스카이워커입니다. 나이 먹은 스카이워커의 모습이죠. 앞모습, 뒷모습, 투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쿼드 점퍼입니다. 쿼드 점퍼의 모습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브릭 보이시죠? 이게 원래 진회색인데 누락 브릭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정확히 살진 않았네요. 뒷모습까지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11일 데스스타 포탑입니다. 자, 이것도 브릭 몇 개로 표현했지만 포탑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요거는 아주 마음에 드는 파트였습니다. 12일 임페리얼 거너입니다. 시커멓게 생긴 게 아주 나름대로 멋지게 생겼습니다. 앞모습, 뒷모습, 헬멧을 벗긴 모습입니다. 13일 마우스 드로이드입니다. 마우스 드로이드라는 이름답게 쥐의 모양을 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간단한 파트였습니다. 14일 스네일 탱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달팽이 탱크 정도가 되겠죠? 달팽이를 닮은 이 기체의 모습을 나름대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15일 배틀 드로이드입니다. 이건 어깨가 굉장히 좁아 보이네요. 앞모습, 뒷모습입니다. 16일 MTT입니다. 나름대로 웅장하게 덩치가 꽤 큰 기체인데 너무 작게 축소를 해놔서 그런지 잘 느낌이 산 것 같진 않습니다. 17일 탈출용 포드입니다. 탈출 포드의 모습은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간단한 파트라서 그렇게 둘러볼 것은 없네요. 18일 레벨 플릿 트루퍼입니다. 앞모습, 뒷모습, 투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19일 미녹입니다. 자, 이거는 박쥐 모양을 한 기생충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뭐 잘 모르는 생물이라서 제가 블로거 초코파님의 블로그를 참고했는데 나름대로 징그러운 모습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20일 에코베이스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나 간단하죠. 브릭 몇 개로 간단히 표현한 에코베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21일 클라우드시티카입니다. 기체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게 많진 않네요. 네, 클라우드시티카도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됐습니다. 22일 클라우드카 파일럿입니다. 이건 아마 조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앞모습, 뒷모습, 투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23일 크리스마스 공크 드로이드입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상자 모양 이렇게 변장을 한 공크 드로이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4일 크리스마스 포그입니다. 우선 이렇게 선물 상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하나 들어있고요. 산타 복장을 한 포그가 들어있습니다. 앞모습, 뒷모습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28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6개, 그리고 드로이드와 포그를 포함해서 4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이에요. 일단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니피규어도 구할 수 있고 뭐 작은 기체들도 구할 수 있어서 꽤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워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냥 호기심으로 사기엔 좀 애매한 제품이에요. 물론 미피가 좀 많이 들어있는 건 마음에 드는데 그 외에 기체들이 그렇게 표현이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두세 개 빼고는 기체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눈길이 많이 가는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성 보신 다음에 구매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캘린더 같은 경우는 매해 나오죠. 매해 나오기 때문에 그 해만 판매되고 단종이 돼요. 이것도 아마 공식 홈페이지는 단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요거 전종 모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 이 크리스마스 캘린더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시티도 나오고 뭐 해리포터도 나오고 뭐 프렌즈도 나오고 이렇게 스타워즈도 나오고 그러는데 스타워즈가 제일 비싸요. 네, 아무래도 뭐 라이센스가 있는 건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면 해리포터도 라이센스 있는데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워즈만 유독 40,000원대거든요 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할인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 가격에 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유독 스타워즈만 비싼 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레고 스타워즈 75245 스타워즈 크리스마스 캘린더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